이번 시간은 우리끼리 정한 랭킹이 실제로 맞는지,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경험 많고 사연 많은 분들과 통화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통화하는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에 통화할 친구는 이 대학교에서 이 친구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인싸력이 갑이라는 친구인데요. 한번 통화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오는 코로나권이지만 그래도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와! 네, 20학번이라고 들었어요. 비대면 시대에 얼굴도 자주 못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싸가 되신 거예요? 저는 SNS에 동기들 이름 검색해서 막 팔로우도 해보고. 오, 적극적이셨네요. 1학기 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다른 거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기숙사가 진짜 친해질 수 있는 진짜 지름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한번 인싸되는 꿀팁을 뽑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순위를 말씀해 드릴게요. 5위부터 말씀드릴게요. 5위, 모든 모임 활동 주선하기. 4위, 패션 외모 등 스타일링하기. 3위, 술자리 빠지지 않기. 2위, 대외 활동하기. 1위, 과생활하기로 이렇게 5가지 추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는 과생활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과생활을 과 동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사회에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과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네. 과대를 하고 있습니다. 1과대 하고 계신 거예요? 과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인싸로 갈 수 있나요? 아무래도 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뭔가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만나기 전에 이야기거리를 생각을 해서 가려고 해요. 뭘 하는지, 뭐 어떤 수업 듣는지 같은 것도 물어보면은 대화가 안 끊기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비대면 상황에서 SNS에서 먼저 연락했다고 하는데 반응이 혹시 어떠셨을까요? 처음 연락했을 때 다들 싫어하는 사람 마음도 없었고 연락해서 고맙다 이렇게 맞아요. 고맙다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누군가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면 진짜 고마울 것 맞아요. 같아요. 특히 새내기 때는 맞아요. 누가 먼저 연락을 해주면 그 연락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번 용기 내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앞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그냥 팔로우 한번 누르는 거니까 괜히 연락할 기회를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인스타 스토리 같은 것도 보고 맛있게 어디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거 아니세요? 이런 식으로 괜히 말 걸어서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말씀드린 순위 외에 또 인싸되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그 기숙사를 들어가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과 선배나 동기들도 기숙사에 있으면은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기숙사가 되게 재밌고 가능하다면 근데 기숙사에서 되게 음식도 같이 시켜놓고 네,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1학기 때는 기숙사였고 지금은 자취를 하는데 기숙사에 있을 때 다른 반 친구랑 놀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도 저희 방 와서 놀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친구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혼자서는 못 시켜 먹는데 기숙사 사는 친구들 모아서 치킨 같은 것도 시켜 먹고 치킨 맛있어요. 혼자서 떨고 하면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숙사가 아니라 이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자취를 하면서도 과 친구들도 엄청 잘 챙겨줘서 그 학과의 엄마라고 불린다고 해요. 네, 어디에 사느냐보다 그렇게 뭔가 친구들을 챙기고 다가가려는 마음이 인싸로 이 친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네 엄청 큰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인간관계를 그만큼 많이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친구들과 사귀면서 싸운 적이 있을까요? 대학 와서는 싸웠다기보다는 싸운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감정이 아마 한쪽이 치우치긴 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맞아. 한 사람 편을 들지 않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새내기인데 굉장히 어른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선배로서 좀 뿌듯하네요. 혹시 아까 저희가 순위를 다섯 개 뽑아봤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1위와 꼴찌를 선정해주고 그 이유를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1위는 사생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굳이 중요하지 않은 꼴찌를 꼽자면은 스타일링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마음이네요. 제가 아싸인 게 약간 합리화가 됐습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럼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 말고 친해지고 나서는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미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고? 막 맞추는 모습도 보여준 적도 많고 맞아. 그리고 제 친구들을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해주면서 그 친구들의 인맥도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었고 약간 주변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뭔가 내숭부리지 않고 맞아. 털털하게 솔직하고 털털하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인싸란 무엇인가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는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인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인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좀 활력이 생기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처럼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조금 활력을 얻는데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고 단점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맞아. 너무 공감해요. 술자리 한번 가면은 깨지는 돈이 맞아요. 혹시 인간관계로 피곤하거나 힘들었던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거나 뭐 행동으로 푸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상황이 물론 많긴 한데 그럴 때마다 세상에는 그냥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받지 않으려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조차도 뭔가 쿨하고 털털하고 긍정적인 그게 뭔가 베이스 맞아요. 하는 게 맞는 되게 새내기 같지 않은 인생 맞죠? 이해차 느낌 맞죠? 진짜 어른스럽다니까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인싸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21학번 새내기들이 들어오잖아요. 21학번인가요? 21학번 네. 맞아요. 21학번 21 21학번 새내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새내기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될 수도 있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많이 만나고 열심히 연락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인싸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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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통화가 끝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싸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내면이 좀 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연 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쌓아두기보다는 좀 쿨하게 넘기는 그런 점이 너무 멋있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부모의 마음처럼 모든 아이를 어울릴 수 있는 포용력. 진짜 포용력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싸의 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말만 해봐도 그런 자질이 있다는 게. 그리고 정말 공감됐던 말이
그냥 친구가 많은 거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내면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많다는 거. 맞아요. 그게 진짜 진정한 인싸가 아닐까. 그쵸. 저다가 소문 보는 거 있죠. 말 들으면서. 네. 저도 그렇게 진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아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겉으로만 하는 친구보다는 뭔가 맞아요. 내면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중학교 친구 있고 고등학교 친구 있고 이제 대학교 친구 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가 보통 깊고 항상 이제 평생 친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죠. 대학생 친구는 그에 반해서 얇고 금방 이제 대학 졸업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먼저 고등학교 친구는 진짜 항상 모든 나를 같이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학교에서는 정말 극과 극으로 전 나뉘는 스타일인데 저 챙길 사람은 진짜 챙기고 안 챙길 사람은 진짜 안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챙길 친구들은 뭔가 고등학교 때처럼 끝까지 챙길 수 있는 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도 자신과 맞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진짜 친한 친구들만 남아서 지금까지 연락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대학교에도 똑같이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 친구와 같은 그런 남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럼 방돌님은 대학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대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장소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저는 좀 최근에 든 생각이 나와 맞는 친구를 알아가는 방법 이렇게 뭔가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한테 막대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잘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겨울님, 겨울이 말대로 좀 내가 챙기고 싶은 챙길 사람,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친구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많은 시간을 좀 보내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다 보면 겉모습만 보고 얘는 이런 애구나 해서 친해졌다가 뭔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네,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나와 맞는 친구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내가 개선을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 관계를 진전할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거리를 두는 게 자신에게도 그 상대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가치관적인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치관이 맞아야지 뭔가 친구로 네. 지내기 좋으니까. 그럼 모두 SNS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SNS 인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SNS 일단은 팔로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팔로워도 많고 팔로우도 많은 것 같아요. 팔로워 수도 중요한데 뭔가 그 밑에 달리는 댓글에서 볼 수 있는 찐친? 뭔가 진짜 친구가 아닌데 그냥 좋아요만 누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맞아요. 진짜 친구는 뭔가 댓글에서 얘기를 할 것이다? 약간 사적인 이야기를 댓글에 맞죠.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인싸들의 SNS는 약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해시태그라고 하죠.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건 뭔가 인싸보다는 인스타 스타? 인스타 스타가 아닐까요? 약간 좀 저는 구분이 잘 안 가긴 하네요. 인스타 스타하고 SNS 인싸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막 인싸가 아니더라도 SNS상에서는 진짜 인싸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친구들도 네. 있어요. 그 밑에 달리는 뭐 댓글 반사 해시태그 이런 거? 좋아요 반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진짜로 보여주기식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오프라인에서의 친구와 온라인에서의 친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에서의 친구는 직접 만나서 사귀어야 되는 것만큼
이렇게 SNS에 사진 하나 올리고 친구가 되는 그런 쉬운 관계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편하고 친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SNS 인싸가 있고 현실에서는 아싸인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인싸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사실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싸는 맞아요. 노력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친구가 아니어도 나의 매력을 알아주는 소수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맞아요. 진정한 인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인싸고 아싸고 뭐가 중요합니까? 소중한 친구들만 있으면 맞아요. 되지 않나요? 자기가 외롭지만 않으면 맞아요. 마음을 터놓고 진정한 친구만 있으면 그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